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렙 벳 김멜 발렛, 해, 바브, 자인, 테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멧, 아인, 폐, 짜대, 호프, 레쉬, 쉰, 씬, 탑. 따라 하겠습니다. 나팔. 나팔. 네, 떨어지다. 네피림이 여기서 나왔죠? 나가드. 예, 말하다. 낮잘. 낮잘. 부하다. 훈. 예비하다, 설립하다는 뜻입니다. 낙하. 낙하. 때리다. 야라. 네, 두려워하다. 카라트. 자르다. 카라트는 특별히 언약과 관련해서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표기됩니다. 나사. 나사. 들어올리다. 알라. 네. 위로 올라가다. 네, 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번제. 나사 에이나임. 나사 에이나임. 눈을 들다. 눈을 들다. 눈을 들다. 야짜. 싹이 나오다. 네. 샤팟. 판단하다. 심판하다. 아나. 대답하다. 아나. 바나. 짓다. 건설하다. 야라드, 내려가다, 내려가다. 샤타, 보통 쇼테로 많이 발음이 됩니다. 샤타, 마시다. 야라드, 야라드 예, 옐레드, 열레 네, 얄라드. 옐레드, 그래서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다. 아칼, 야칼, 야칼,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야칼. 네. 아칼, 알레프가 되면은 앞에가 먹다고, 요드가 되면은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야라시 야, 소유하다 유업을 가지다 샤카브 눕다
없다. 오, 오다, 가지고 오다. 야사프, 요셉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더하다, 더하다. 야삽, 아바드, 아바트.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래서 종, 종을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할락, 걷다, 할라크,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체결하다, 아사프, 모으다, 모으다, 아사프, 말라크, 말라크. 다스리다, 멜렉 하면 왕이죠. 자카르, 착하. 자카르 하면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아마드, 아마트. 아마드 아마트. 서 있다. 탈락, 할라. 걷다, 가다. 할랄, 할라. 할랄, 찬양하다, 찬양하다. 알라, 할라. 위로 올라가다, 번제로 드리다. 타타브, 아타. 쓰다. 뭐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씨 쓰다, 카타브. 맞자, 맞지? 찾다. 네, 맞자. 무교병을 맞조트 이렇게 얘기해요. 맞자, 맞자라고 얘기합니다. 파타흐, 파타흐. 아타. 열다, 수르, 수르, 떠나다, 멀리, 멀리하다, 떠나다, 뒤돌아서다, 쿰, 쿰, 일어서다, 쿰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꿈, 꿈입니다. 쉼, 쉼, 노타, 무술 노타. 세펠, 책, 카운트하다, 사팔. 야다, 야다. 알다, 알다. 이제 사람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아담, 아담. 아담, 다윗, 아오이, 다비드, 아비, 다비드. 이, 다윗입니다. 미츠라임, 이츠라임, 미츠라임. 이츠라임. 애굽, 파로, 바로, 파로, 파로, 바로, 바로입니다. 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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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입니다. 룻. 사라, 사라. 사라,
사라. 네. 사라. 사라. 예루살라임.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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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입니다.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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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자. 이삭. 자. 이삭. 이삭입니다. 리브카. 리카. 레이브카. 리카. 레베카. 리브가죠, 성경에. 마테. 마테. 마톳. 토트. 예, 마테. 마테는 지파입니다. 마톳은 지파들. 아하론. 아하론. 론. 예. 아론. 아하론. 론. 아론입니다.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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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아.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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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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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미입니다. 여기 뒤에 쉐바가 나오기 때문에 노로 바뀌어요. 노미. 네.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라엘, 네, 이스라엘입니다. 베이트 레헴. 베이틀레헴, 베이트 레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쌀. 자, 쌀. 자. 네. 사령관, 명령자. 사림. 사림. 사림은 이제 명령자들, 사령관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라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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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헬입니다. 라헬, 야콥, 야코, 야콥, 야코. 예, 야곱. 쉼, 쉼, 이름, 이름들은 쉐못, 쉐못,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 평강입니다. 모쉐. 모쉐 모세. 모쉐 네, 모세 이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라, 샤마르누, 샤마르템, 샤마르텐, 샤마. 샤무루. 티, 타, 트. 그리고 이제 루트. 아흐. 요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 템,
펜, 우, 이렇게 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키타트, 유타트, 루트아흐, 루트아, 루템텐우. 루템텐, 루. 그리고 여기는 에, 네. 이, 이, 티, 이, 이티, 니, 티, 티, 이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티티이티, 에티티티 니티티이티. 니티티티티 그래서 여기 끝에는 이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티이, 그러니까 여성 2인칭은 티이가 붙는 거예요. 여기 원래 샤마르에다가 이걸 잘 보면 요드, 해, 다부가 이렇게 붙으면 요것이 원래 모음 소리를 내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장모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보면은 쉼리 이렇게 썼잖아요. 쉼리 이렇게 됐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점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점이 붙은 거를 실행 요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카멜츠 해 이렇게 해서 여기 아가 붙으면은 카멜츠 해 이런 거를 실행 요드 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홀렘바브, 위로에 붙은 거를 홀렘바브, 요거 이제 슈렉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장모음이에요. 역사적 장모음, 제일 긴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붙으면 요게 이렇게 붙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모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쉐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변화가 생깁니다. 젤의 요드나 역사적 장모음이 총 다섯 개예요. 젤의 요드, 젤의 요드, 젤의 요드나 힐행 요드, 이렇게 힐행 요드. 그리고 카메츠헤, 그리고 홀렘바브, 네, 슈렉. 이렇게 다섯 개는 장모음이다. 역사적 장모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젤에도 장모음이고 카메츠도 장모음이고 히렉도 장모음이에요. 역사적 장모음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장모음, 그 다음에 단모음, 단모음 다음에 반모음. 반모음은 이제 쉐와죠. 쉐와가 이제 반모음. 한번 해볼까요? 키타트 루트아흐, 히타트 루트아 그 루템텐 우, 루템텐 루템텐루 우 샤마르티,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트 샤마르, 샤마르 샤마라, 샤마라 샤마르누, 샤마르누 샤마르템, 샤마르템 샤마르텐, 샤마르텐 샴루, 샴루 에쉬모르, 에쉬모르 쉬머리 티시모르, 쉬머리 쉬머 티시메리, 쉬메리 쉬머리 이시무르, 쉬머 티시모르, 쉬머르 리시모르, 쉬머르 티시모르, 쉬머루 티시모르나, 쉬머르나 이시메루, 쉬메루 티시모르나. 자, 한번 할 거야. 이카크오아흐, 이카크와 후 누켐켐아만. 캠캠 아만 여기서 보면 요렇게 붙죠. 이카 이 크, 오, 아흐, 누, 캠, 캔, 암, 아 안.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카크와흐, 누캠캠, 아만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발음이 좀 이제 바뀔 수 있는데, 나의, 너의 남성형, 이거는 너의 여성형, 그리고 그리고 그녀의. 그래서 여기 아흐가 이렇게 붙어서 그때 얘기할 때, 그녀의라고 얘기한 거야. 아다마를. 아다마라고 했을 때, 아다마, 아흐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아흐가 여기에 보면은 그녀의에 해당하는 거죠. 소유격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카크 오아흐. 이카크 오아후 누 켐켄 아만. 루켐켄 이게 붙으면 마이티 마이티 베이테카 베이테카 베이테크 베이테크 베이토 웨이 투 바이타 바이타 베이테누 베이테 누 베이트캄 베이트 칸 베이트칸 베이트 칸 베이탐 베이컴 베이탄 베이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것이 전치사에서도 붙고 만약에 레에다 붙이면은 예, 레에다가 레이 그리고 레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레크레카 나오는 게 요거예요. 레크레카. 너는 그리고 나머지 레크는 가라 할라크 너는 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레크레카 너는 뭔뭘 향해서 가라. 오늘 피엘을 좀 볼게요. 피엘 파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뭐 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삐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모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피엘 원래는 파알 이렇게 되는데 파알 네, 카메치가 이렇게 붙겠죠. 파알 동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칼 동사라고도 해요. 칼 동사. 파알이 모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 라크인데 여기가 에가 됐죠? 아, 예. 제레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도 미래도 보면 이렇게 제레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라크티 베라크티, 베라크타 베라크타, 베라크트 베레크 베라크트, 베레크, 베르카 베르카, 베라크누 베르크문, 베라크템 베라크템, 베라크텐 베라크텐. 베르쿠 베르쿠 네, 미래 에바레크 에바레크 테바레크 테바레키 에바레크 예바레크 에바레키 테바레크 에바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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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레크 에바레크 테바라쿠 에바레크 테바레크나 에바레크나 예바라쿠 에바라크 예바라쿠 테바레크나 에바레크나 에바레크나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에티티 이티 이렇게 변하고 니티티 이티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에 발음이 들어가죠. 에 발음. 그래서 에테테 예테 이렇게 바뀌어요. 네테테 예테 한번 해볼게요. 에테테 예테 에테테 예테 에테테 에테테 예테 에테테 예테 요 완료해 보면은 티타트 루트 아흐는 또 똑같아요. 누켐케 아만도 똑같고 누템텐 우도 똑같고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앞에가 제레로 바뀐다. 아, 그, 제레. 네. 제레로 바뀐다. 원래 바라크도 원래 바라크 카메치가 붙는데 카메치가 뭘로 바뀌었어요? 제레로 바뀌었죠. 앞에가 제레로 바뀌고 이것도 제레로 바뀌었다. 그래서 PL은 에로 바뀌어요. 에로. 이 모양을 봤을 때 모양을 보고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실행 요드가 오니까 이게 쉐와로 바뀌죠. 네. 그리고 카메치가 오니까 앞으로 쉐와가 바뀌고 그 장모음이 오면은 앞에가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요. 원래도 이게 뭐 단모음이긴 하지만 요것도 보면은 슈렉이 오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쉐바, 쉐바로 바뀌죠? 세 번, 세 번. 예, 단모음.
그래서 아 장모음이 뒤에 오니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다 모든 게 통용하는 건 아니고 예외는 있다. 외우려면은 이제 아 그렇게 외우는 게 이걸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달린다 그러면 이거는 동사잖아요. 달리는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가 되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라고 그래요. 형용분사. 달리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서 달리는 사람, 달리는 강아지, 복을 주다, 복을 주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앞에 맴이 붙으면 어떻게 되면 복을 주는 그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사로 만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맴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다. 이 맴이 붙으면은 분사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수는 임이 붙고 오트가 붙는다. 그리고 명령형은 항상 2인칭이에요. 마레크. 그리고 이거는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부정형. 부정형에는 레를 붙여요. 레가 이제 투잖아요. 영어에서도 투 부정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레를 붙여서 마라크를 만들면 네, 이게 뭐뭐 하는 것 그런 부정사가 되죠. 마레크 이건 강조형, 강조형. 피에를 배웠잖아요. 피에를 보면은 이렇게 에가 붙죠. 사다르가 사데르. 그래서 이게 피엘이 이제 된 거예요. 피엘형은 에가 이렇게 붙는다. 그런데 이제 히필형은 화 아래 활이 이렇게 붙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해가 붙어요. 해. 그래서 히필 여기가 히렉으로 바뀌어요. 히렉. 요거는 제레로 바뀌었잖아요. 자만, 자만이 원래 초대하다 그런 뜻인데 앞에 해가 붙고 요드가 붙어요. 그래서 하즈민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즈민 이거는 이제 분사 뭐 맴이 이제 붙은 거고 히트파엘은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히트가 붙어요. 이렇게 파엘이 이렇게 붙으면 파엘에 여기 히트가 붙는 것이 히트파엘이다. 히트는 무슨 뜻이냐면 셀프, 뭐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이 돼요. 솔직히 7개라고 얘기했지만 7개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히트파엘, 뭐 피트팔레, 히트폴레 뭐 많은데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팔 예, 이렇게 칼형이라고 얘기해요. 칼형. 그래서 따 고르 예, 고르 싸가르인데 여기에 오가 이렇게 붙어서 싸고르가 된 거고요. 니팔은 요 팔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니가 붙는 것이 니팔이다. 가운데 히트파엘이 오고 그리고 히필 히피라고 이렇게 메노라처럼 된다. 요게 이제 히트파엘이 이렇게 오고 히필이 오고 히필. 히필의 수동형이 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 호팔 아니면 후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엘이 오는데 피엘의 수동형이 뭐냐면 푸알이에요. 푸알. 그리고 팔. 이 팔을 칼동사라고 하는데 팔의 수동형이 니팔. 우선 수동형과 능동형을 알려면 우가 이렇게 오면 우가 오면은 예 수동형이다. 니가 오면 수동형이다. 싸고르 이렇게 오면은 능동형. 그리고 싸부르 그러면은 수동형 이렇게 바뀌어요. 요런 모양이 전체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피엘, 히필, 후알, 호팔, 히트파엘 요게 무슨 뜻이냐? 칼형은 이제 만약에 아마르 그러면 그냥 말하다 그대로 이제 간다고 할수 있어요. 피엘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아까 우리가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마라크 이렇게 썼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칼형이란 말이에요. 면에서 피엘형이 됐을 때 바레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내가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요 피엘형은 새빨간색 아니면 시뻘건색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새빨갛다. 아주 강조가 많이 되는 거죠. 강조가. 히필형은 시키는 거예요. 빨갛게 만들다. 빨갛게 만들다. 그런 의미를 가야 돼요. 그럼 호팔은 빨갛게 되어지다. 제가 형용사로 이제 원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형용사로 설명하는 게 조금 느낌이 빨리 오니까 얘기한 건데 샤마르를 얘기했을 때 샤마르 티 그러면 내가
내가 지킨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킨다. 그런데 니슈마르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켜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동사가 있진 않아요. 일곱 개 형태가 다 있는 게 있고 몇 개만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슈아바르로 얘기하는데 슈아바르 슈아바르의 니슈바르티 이러면은 깨어지다 이렇게 깨어지다 네 니팔형이 되는 거야 니슈바르티 근데 만약에 피엘형이 되면 왜냐면 나바르가 이제 말하다거든요 다바르 이렇게 말하다인데 이게 피엘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가 D가 되고 디베르 이렇게 돼요 디베르 디바르티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디바르티. 그 바라크라고 했을 때 바레크. 그러면 복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복을 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히필령은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히필령은 앞에 뭐가 붙는다? 요 히가 붙어요. 그래서 히가 붙어서 요드가 붙는다. 히필 동사를 한번 보냐면 카탈이라고 했을 때 원래 카탈 동사가 죽이다인데 카탈 동사가 히필로 바뀌면 앞에 히가 붙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드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힉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힉틸. 티타트 루트 아흐니까 만약에 뒤에 T가 붙으면 요게 앞에가 쉐와로 바뀌고요. 그리고 단모음으로 바뀌고 카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히탈티 이렇게 바뀌어요. 히탈티.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면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 뉘앙스는 이런데 관용적으로 이제 뜻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100%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해석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이죠.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메르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 아브람 엘 아브람 엘 아브라함 레크 레카 레크 레카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레크레카라고 써 있죠, 있죠? 이게 레에다가 카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뭐뭐의죠. 뭐뭐를 향하여, 너는 뭐뭐를 향하여 그런 것이에요. 레크는 할라크에서 네, 걷다, 너는 가라. 그런데 명령형이기 때문에 해가 사라진 거예요. 이 할라크는 할라크도 있고 얄라크도 있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원래 할라크에서 얄라크가 나온 건데 사투리처럼 이 단어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뜻은 같고 모양도 변하는 게 같아요. 특별히 어떤 뜻의 구분이 있진 않은데 어떤 거는 얄라크에서 왔다고 보는 어원도 있고 어떤 거는 할라크에서 왔다고 보는 어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레크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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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레크레카. 메 아르체카. 메아르체카. 메아르체카. 여기서도 잘 보면 아레츠예요. 아레츠. 땅인데 앞에 미민 붙었어요. 미는 몸으로 붙어죠. 그리고 카가 붙으면은 이게 너의. 그래서 그거를 본토, 고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의 땅으로부터 가라. 미 몰레데카 미 미, 몰레드 몰레, 테카 헤카, 다시 미 몰레드 테카 미 여기 보면은 몰레드 테카. 몰레드가 친척이에요 친척 그런데 여기에 트가 붙어서 이게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복수가 된 거죠 거기에 미가 붙었죠 모모로부터 카가 붙었죠 너의 그래서 이카크 와흐 누켐켐 아만 이거는 잘 외우셔야 돼요. 이게 소유격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너의 친척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 이베이트 미베트 미베트 아비카 아비카 아비카.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고 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아버지라. 아비카 너의 아. 그래서 원래 그냥 카만 붙어도 되는데 아비카 이렇게 요드가 이제 붙었어요. 이거는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그래서 엘 하아레츠 그 땅을 향으로 가라. 아쉐르는 대요 앞을 수식해 있는 거예요. 아르에카. 한번 다시 해보자. 아르에카 아르에카 라가 보다죠. 라가 아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되죠. 미래가 된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 아르에카가 바로 히필이에요. 히필. 그래서 원래 ETT, ET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ETT, T. 그런데 ETT, ETT, ETT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R로 바뀌었죠? 우리 PL을 할 때는 ETT, ET 이렇게 써요. 그렇죠? ETT, Okay. ET. 이건 PL 근데 히필 할 때는 뭐로 바뀌어요? 예, Aro. 아로 바뀌어요. 아로. 네, 아로. 그래서 모양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모양을 외우는 이유가 거기서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에스카 베에스카 레고이 가돌. 앞에 에가 붙었으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그리고 여기 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되고요. 그리고 카 너의가 되잖아요. 아사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아사. 아사는 뭘 만들다. 덤벼이죠. 아사. 에스카. 고이라고 하는 거 고임이 이방인들 가리키는 말이죠. 가돌. 가돌은 크다. 그래서 큰 이방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게 아니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와.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율법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고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다. 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틀려요. 예수님이 오시고 새 언약을 주신 건 맞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항상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 아, 아바렉 카 아바레 카. 아바렉 카 아바렉 카 아바렉 이게 뭐냐면 PL이에요. PL형. 네, PL형. 그래서 여기가 에 발음이 나죠. 근데 왜 요게 째레가 아니고 에냐? 여기 앞에 카메츠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떻게? 강하게. 복을 주고야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너는 안 받을 수 없다. 내가 복을 반드시 너한테 주겠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반드시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가돌라. 네가 크게 될 것이다. 어떤 아, 이름이? 너의 이름이 쉐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쉐메카. 그래서 너의 이름이 위대해질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야. 하야 동사죠. 웨흐예 베라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냐?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죠. 아멘. 아 바레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라케이카. 너를 축복하는 자.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칼날. 칼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니팔형이에요. 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바라크는 복을 받다는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카, 너를 통하여 너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콜, 모든 미시파호트, 미시파하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하 아담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 족속이라고 한 것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족. 그런데 이 아담아가 뭐예요? 아담아. 아담에다가 아흐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녀의 아담이죠. 그녀의 아담. 모든 그녀의 아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 하나하시. 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키 아시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조트, 조크, 디스죠, 디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아루르, 복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아타, 미콜, 하, 베헤마, 모든 짐승들보다도 네가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 미콜, 하야트, 하사데, 들판의 생명체들보다도 더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알 게호네카. 게혼이 이제 배예요. 배. 배가 개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와요? 기혼이 나오죠. 기혼. 그래서 첫 번째 강이 비손이고 그다음에 기혼이죠. 기혼 강. 그다음에 히데겔.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페라트. 페라트가 유프라데죠. 유프라테스. 히데겔은 티그리스고요. 비손과 기혼은 이제 나일강. 나일강이죠. 비손은 우간다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기호는 구스에서부터 시작되죠. 에티오피아. 네 개의 강이 있어요. 그런데 기혼하고 단어가 뭐가 같아요? 요, 배, 배가 같죠. 예호네카. 근데 이 기혼이 또 어디서도 나와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무슨 샘이에요? 기혼샘이죠. 기혼샘.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기혼샘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이죠. 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눈을 뜨게 해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시죠. 실로암. 실로암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 받았다는 뜻이죠. 보냄 받았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텔레크, 네가 배로 기어다게 다닐 것이다. 아파르. 아파르, 토칼, 네가 톡 아파르를 먹을 것이거든. 너의 하이에트, 너의 모든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뭘 먹는다? 아파르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파르가 누굴까요? 흙도 먹지만 사람이 아파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뱀은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죠.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바. 그러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아파르를 먹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뭐가 나요? 원수가 나오잖아요. 아시트, 내가 너를 베이네이카, 너와 원수를 만들게 될 것인데 누구와? 이샤,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와 여자를, 이거 아사예요. 에이바는
원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원수가 돼서 어떤 일을 해요? 자르아카,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그녀의 씨앗. 그래서 분명히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 너의 씨앗. 너의 씨앗. 뱀의 씨앗이죠? 뱀의 씨앗과 여자의 씨앗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왜요? 후는 그예요. 그는 남자고요. 요게 아흐가 붙은 거예요. 아흐. 자라에. 슈프가 강하게 하다는데 앞에 예슈페카. 예슈페카가 돼서 너는 누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타, 너는 테슈페누, 테슈페누, 아케브. 이게 성경 난제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눈은 이, 카, 크, 이카크, 오, 아흐, 누, 캠, 켄, 아마, 아만이죠. 그러면 눈은 뭐가 돼요? 우리가 되죠. 너, 이건 너잖아요. 너. 누구를 상하게 한다? 우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복수예요. 하나님들이에요. 아도나이가 복수예요. 네, 주님들이에요. 주님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들이에요.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케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케부는 누구예요? 그래서 아케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케부가 중요한 단어예요? 안 중요한 단어예요? 엄청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곳에서 나와요. 22장 18절이에요. 내씨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트, 바레쿠, 스스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뭘 통해서? 아카,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홀 고이 하아레츠,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케부가 딱 적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말미암아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다. 중요한 단어죠. 그냥 말미암아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가 내 말을 샤마르타, 샤마르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서 뭐가 되었다? 아케브가 되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여서 아케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아케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케브는 원래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까 본문에 테슈페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 그러면 이건 누가 돼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뒤꿈치가 아케부죠. 그럼 아케부는 누구의 아케부가 돼요? 하나님의 아케부가 돼요. 맞죠? 네.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케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케브가 되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요? 사탄도 없고요. 귀신도 없고요. 그리고 가라지도 없고요. 쭉정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래서 예수 나사로가 어디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원래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 종이로 만들었어요. 티, 타트, 루트, 아흐, 누, 템, 텐, 우, 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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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티우, 티나, 이우, 티나, 샤마르티. 샤마르티, 아르타,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티, 샤마르, 샤마르, 샤마라, 누가, 샤무르누, 샤무르누, 샤마르템, 샤무르템, 쉐마르템, 샤마르템, 쉐마르템, 샤마르템, 샤무르, 샤무르,
요것이 칼형, 파알형이라고도 하고요. 칼형이라고도 해요. 기본 동사예요. 기본 동사. 미완료는 애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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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쉬 모르, 티슈 모르, 티슈 메리, 티슈 모르, 피쉬 모르, 티슈 모, 티슈 메루, 티슈 티슈 메루, 모르나, 티슈 티슈 모르는, 메루, 이슈 메루, 티슈 티슈 메루, 모르나. 네. 티슈 모르나. 미래형. 아빠 에티티 이티, 비티티 이티가 붙고, 여성형에 이가 붙고, 남성형에 우가 붙고, 그리고 나가 붙으면은 여성 복수. 2인칭, 3인칭은 똑같다. 니파열 동사 한번 해볼게요. 느시 바르티, 니시바르티, 느시 바르타, 니시바르타, 느시 바르트, 니시바르트, 느시 바르, 니시바르, 느시 베라, 니시베르, 느시 바르나, 바르누, 니시바르누, 니시바르누, 니시 바르템, 니시바르템. 니슈 바르텐, 니시바르텐, 니슈 베루, 니시베르, 베루. 니팔형 미완료형이에요. 여기 니팔형은 뭐가 앞에 붙는다고요? 눈이 붙어요. 그래서 니니니니니니니가 다 붙고, 그다음에 티타트, 루트아흐, 누켐텐, 아마 누템텐, 우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잘 보셨죠? 그리고 니팔 미래형은 에샤베르, 에샤베르. 샤베르, 이샤베르, 샤베리, 이샤베리, 샤베르, 이샤베르, 샤베르, 이샤베르, 티샤베르, 이샤베르, 티샤베루, 이샤베루, 이샤베르나, 티샤베르나, 이샤베루, 이샤베루. 여기는 이샤브루예요. 이샤브루, 아, 티샤바르나. 이샤바르나. 예, 그래서 에티티 이티, 니티티 이티 이렇게 바뀌고, 피에 니 에로 바뀐다. 샤 바르가 아니고 샤 베르. 피엘형, 피엘형. 니팔형은 구분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앞에 눈이 붙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엘형은 아무것도 안 붙어요. 피엘형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디바르티, 디바르티, 디바르타, 디바르타, 디바르트, 디베르, 디바르트, 디베르, 디베르, 디베라, 디베라, 디베르누, 디베르누, 디베템, 디베르, 티바르템, 디브루. 티베르템, 티브루. 네.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다바른데 PL형이잖아요. PL. 그러니까 여기 E가 붙고 A가 붙는다. E니까 히렉이고 N니까 제레가 붙죠. 제레. 그런데 조금씩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A가 붙고 여기 키다시 비카시 이렇게 돼 있죠. 바카시가 비카시. 그러니까 꼭 모양이 그렇진 않아요. 요 앞에가 D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 PL형은 뭐가 앞에 뭐로 바뀐다? 히렉이 붙는다. D. 기로 바뀐다. 미래형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 테테, 예테, 네테테, 예테 이렇게 붙죠. 한번 해볼까요? 아다베르, 아다베르, 테다베르, 테다베르, 테다베리, 테다베리, 예다베르, 예다베르, 테다베르, 네다베르, 테다베르, 네다베르, 네다베르, 테다베르나, 테다베르, 테다베르나, 예다베루, 예다베르, 테다 베르나 테다베르나, 아 테테 예테 네테테 예테로 바뀌고 여기는 디로 바뀐다 디 그리고 남성 디에 그래서 디베르 후활령은 이게 우가 들어요 우는 원래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두바르티 두바르티 두바르타 바르타 두바르트, 두바르차 두바르, 두바르티 흐 바르 두바라, 두바라 두바르누 두바르누, 두바르누 두바르템 두바르텐, 두바르텐
두부루. 두부루 자, 아두부루, 아두부루 페두바르, 테두바르 페두바르, 테두바르 페두부리, 테두부루 테두부리 페두바르, 테두바르 바르 레두바르, 네두바르 페두부루, 테두부루 테두바루나 예두바루, 예두바루 페두바르나. 테두바르나 이렇게 바뀌고요. 히트파일은 굉장히 쉬워요. 히트파일은 히트팔레티, 히트팔레티 히트팔랄티, 팔랄이 기도하다인데 앞에 히트가 계속 붙어요. 그리고 티타트 루트하고는 똑같아요. 히트팔랄티, 히트팔랄타, 히트팔레티 히트팔랄타 히트팔랄트, 티투팔랄트 티투팔레트 히트팔렐, 티투팔렐 히트팔렐라, 티투팔렐라 히트팔렐루, 히트팔렐루 히트팔랄템, 팔랄템 히트팔랄템, 히트팔랄템 히트팔랄텐 히트팔루. 히트팔루 히트가 붙었기 때문에 히트파일이에요. 가장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에트팔렐, 팔렐 히트팔렐, 히트팔렐 히트팔렐리, 히트팔렐리 이트팔레, 히트팔렐 이트팔레, 히트팔렐 니트팔레, 니트팔레 니트팔레 티트팔루, 티트팔레루 그리고 이트팔레라, 이트팔루, 티트팔레나 이트팔루, 니트팔루 티트팔레라. 티트팔렐라 네, 그래서 에트, 티트, 티트, 이트, 티트, 니트, 티트, 티트, 이트, 티트 이렇게 바뀌는 것이 히트파일이다. 히필이에요. 히필. 히필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앞에 뭐가 붙어요? 해가 붙어요. 그다음에 요드가 붙는 게 골자예요. 이 발음이 나요. 히필이랑 피엘을 잘 알아야 돼요. 피엘은 뭐가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음이 나요. 그리고 중간에 에 발음이 나요. 세레나 세고리오죠. 그래서 아까 디베르가 됐죠. 디베르, 디베르 이렇게 됐죠. 디베르. 여기서도 보면은 카탈인데 앞에 히가 붙고 티가 붙었죠. 히 붙고 요드가 붙었죠. 요드. 네, 요드가 알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히가 붙고 이렇게 희랭 요드가 붙었죠. 히 붙고 희랭 요드. 네. 그래서 여기 히. 여기에서는 이제 파타가 붙었죠, 파타. 또왜 파타가 붙냐면 요게 붙으면서 이제 발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앞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앞에를 보고. 중간에 N은 발음이 자꾸 바뀌니까 요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니까 앞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틱탈티, 힉탈티. 히탈티 힉탈타, 히탈타 힉탈트, 히탈트 힉틸, 힉틸라, 힉탈루, 히트 루 힉탈텐, 히탈텐 히탈 힉틸루, 히슐락티, 히숄라티 히슐락티, 히숄라티 히슐락타, 히숄락타 히슐락트, 슐라트 히슐리크, 히슐리크 히슐리카, 히슐리카 히슐락누, 히슐라 히슐락템, 히슐라텐 히슐락텐, 히슐라텐 히슐리쿠. 히슐리쿠 이렇게 변한다. 위완료는 여기에 아타타 야타 나타타 야타 이렇게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요드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드가. 그래서 요드가 들어가면은 히필이 돼요. 히필이. 네. 여기 이제 2인칭 여성 요거는 이제 안 들어가지만 보면은 대부분 예,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타, 나. 요 이제 레크가 되죠. 완벽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많이 보다 보면 아, 이게 히필이구나. 이게 피엘이구나. 히트파엘이구나, 니팔이구나, 푸알이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틸, 아킬 탁틸, 아킬 탁틸리, 트리 약틸, 이츠 탁틸, 약틸
낙태를 나틸, 탁틸 나틸, 타틸루, 탁텔루나 타틸루나, 약틸루 야틸루, 탁텔루나 타틸테루나. 그래서 약틸 탁틸 탁텔루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히틸로 바뀌는 거예요. 히탈티 히탈타 히탈트 히틸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악틸, 탁틸, 탁틸리, 약틸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여기 한번 더 해볼게요. 옆에 던지다 샬라크예요. 샬라크, 파슐릭, 아셜릭, 파슐릭, 아셜릭, 파슐리카, 파슐리키, 아셜리카, 아셜리키, 아셜리크, 약슐리크, 탁슐리크, 아셜리크, 낙슐릭. 나, 나셜리크, 탁슐리쿠, 아셜리쿠, 탁슐레쿠나, 아슐레쿠나 야슐리쿠 아슐레쿠나 마지막 한 개가 있어요. 58, 58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혹틸티, 호텔티 혹탈티, 호칼티 혹탈타, 호탈타 혹탈트, 호탈트 탈티 혹탈, 트탈 혹탈라, 탈라 혹탈루, 호탈루 탈템, 탈템 탈텐, 호탈템 탈루, 탈루 탈루 옥탈테누, 탈루, 그리고 자, 옥탈, 옥탈 톡탈, 옥탈 톡탈리, 탈리 톡탈, 탈. 욕탈 톡탈, 녹탈, 탈루, 톡탈, 루나, 탈루나 탈루, 탈루 나. 탈탈 루나 카메츠가 뒤에 쉐바를 만나면 오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오가 되는 거예요. 오. 여기서도 하가 아니고 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팔이에요. 호팔. 호팔. 호팔은 뭐가 붙어요? 호가 붙어요. 호. 히필이 히가 붙잖아요. 히필은 여기 히가 붙잖아요. 그리고 요드가 붙잖아요. 호팔은 요거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호가 붙어요. 호. 하가 붙은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나와요? 쉐바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항상 오 발음이 나요. 오. 오. 티타트 루트 아흐 루켄케 아마는 똑같고 앞에 뭐가 붙는다? 호가 붙어요. 호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타타 야타 나타타 야타. 이렇게 원래 붙는데 요게 어떻게 변해요? 오로 변해요. 왜냐? 쉐바가 나오기 때문에 옥탈, 톡탈, 톡틀리 어떤가요? 조금 어려웠죠? 조금 네.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이 문법을 볼때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으면은 한번 또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줘서 말씀이 기근에 있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목마른 아멘. 자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아멘. 말씀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아멘. 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